안녕하세요. 저 우주의 마중훈입니다. 그리기 전에 말을 시작하면 그 말이 많아가지고 그림 그릴 시간이 자꾸 없어져서 지금 그리면서 이제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선 하나 그려놨는데 지난번 저 그렸던 게 뭐냐면 5선 그렸던 이 그림 아닙니까, 이거? 예. 이건데, 이제 이건 5선을 제가, 물론 그렸지만, 이제 초보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린 5선 그림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잘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더 욕심부려서, 요거 지금 세 그루라고 하면 두 그루를 합쳐서 하나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복잡하고 욕심껏 이렇게 그려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림 창작 가는 요령 이런 걸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을 지금 제가 하나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무슨 작품을 내가 하는지 하나, 나를 그려야 되는데, 나를 이쪽, 왼쪽 구석에서 오른쪽 구석으로 가느냐, 뭐 이렇게 경사지게 구도를 만드느냐,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퍼지게 그리느냐, 이건 자기가 먼저 정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쪽 좌측에 이제 뿌리를 두고, 비교적 우측으로 이파리가 펼쳐진, 그런 우출 라인이죠. 이제 이거를 지금 또 그리면서 아주 조금 이걸 잘 들으시면 금방 좀 기발하게 그림 앞으로 구도 잡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1번선 그렸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는 그냥 공식같이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에요. 공식같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리면서는데, 요건 지금 창작, 제 그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연습해 놓고, 탁, 이제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지금 요렇게 저렇게 이제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볼 거거든요? 그래서 1, 2번을 이렇게 그렸어요. 3번 선을, 요건 이제 봉환이라고 그러죠, 봉환. 요거 썸이고, 여기서 다시 이제 파봉환을 이렇게 만들게 되죠. 파봉환. 지난번에 이렇게 기본선.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그럼 5선이지, 5선. 5선을 그렸어요. 요거는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게 길이가 안 맞으면 좀 늘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작품 만드는 거니까. 자, 이거는 보시는 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제가 나름대로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그리고 꽃을 여기다 붙여보세요, 또. 꽃잎은 이렇게 다섯 잎으로 이제 하고, 보통. 여기다 이제 봉우리도 하나 뜨고. 자, 지난번에 이 봉을 여기쯤 넣었을 거예요. 자, 넣고, 이리 줄기를 빼고. 이건 힘점이죠? 힘점을 찍고. 이거 채점 하나 일단 우선 찍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이제, 난 5선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계획이 이런 걸또 하나 여기 붙여서 폭을 좀 넓혀볼까 그래. 이제 여기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좀더 넓혀서 그려라 그러면 막막하죠. 근데 지금 이걸 또 하나 여기다 그리는 거죠. 근데 그려봤자 똑같이 안 되고 그러면 이거와 연결을 됐을 때 자연스럽고 또 쉽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지 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는 또 그려요. 여기 똑같은 거 하나. 그런데 1번 선이 기본선이니까 여기서 1번 선을
조금 이렇게 해서 날 포기를 이렇게 눕힐 거냐, 이렇게. 아니면 그냥 이 방향대로 이렇게 갈 거냐, 이런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일본선을 또 하나 그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거 하고 막 건너가지 말고 이에 나름대로 이렇게 독립을 시키고 여기다 이제 아주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봉안 요걸 하나 만들어요. 봉안 만들었죠. 봉안 봄이 누군가 떨어져. 그럼 요거 만들었으면 좀 심술궂게라도 요걸 빠개 버려야 돼. 이렇게 깨야 돼. 이렇게, 이렇게. 깨야 돼. 그러면서 여기 슬쩍 얘하고 이어주고 그리고 하나 선 보조선 두 선을 이렇게 그어. 그럼 이게 이제 뭐 어김없이 이거 같이 이제 한 그루로 돼버리지. 여기 그렇고 또 이게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게 뭐 오선을 이거와 똑같은 거 두 개 그렸다 이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보려고 해도 못 봐요. 이제 그렇고 여기서 이제 꽃을 그려보는 거죠. 꽃. 꽃을 또 그려봐요. 꽃은 이게 이제 줄기 하나 올라가서 꽃이 한 송이 핀 거는 보통 뭐예요? 난이라고. 난? 춘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 꽃도 하나 그려. 이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꽃, 이렇게 해서 이제 어우러졌어요, 조금. 근데 이게, 이게 심심하고 여기 이어지지 않으면 여기다 뭐 봉우리를 하나 더 넣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제 복잡하게 보이게 됐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양쪽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 여기가 지금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하나 봉안, 짧지만, 그냥 내 생각으로 아 이것도 하나의 봉안 파봉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 여기서 보면 짧은 입으로 이렇게 정감 더 이렇게 이어줬어요. 이렇게 확장을 해줬지. 근데 싫지 않죠. 이렇게 느낌이 괜찮아요. 그럼 이게 폭이도 이제 안정감이 이렇게 커지고 아주 우리 이파리도 많이 나가지 않고 이거 많이 나가면 안 되거든. 긴 잎 많이 안 나가고 적당히 잘 배치가 된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이제 요건 간단하게 하나 그려보자고 빨리. 자 옆필로 해서 하다가 됐어요. 1번 그럼 1번에서 2번을 그려서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그리기가. 뭐, 어려워도 그렇게 해보죠. 뭐, 이렇게. 오케이. 여기를 안 그리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봉을 만들었어요, 지금.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요건 잘해줘. 요건 좀 위쪽으로 향했는데, 이건 이쪽으로 늘어지는 듯.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3번을 가도 되고 이렇게 와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내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조선 1 아니 4, 5번을 이렇게 그리고요. 4번을 그리고 1번은, 2번은 항상 1번 따라다니니까, 이 봉안 만들어 가면서. 그리고, 이제, 꽃을 또 만들어 보자고요. 꽃은 요게 지금 그, 이 가운데가 봉심이라고 그래갖고, 진짜 꽃이고, 요거 지금 갓색에는 뭐, 꽃받침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지금 봉심 이거를 지금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길게 하는 분도 있고 짧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봉심 그리고 하나 둘
4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5개 꼭 채워야 되는 건 아니고. 이 꽃모양 경우에 크게 됐는데, 좋아요. 괜찮아요. 자꾸 자기가 한 일에 자기가 그린 거에 대한 그 어떤 사랑으로 덮어야지. 좋게 보면 좋고, 아, 내가 왜 이, 뭐,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되면 아주 싫고 그래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꽃에게 그렸어요. 이건 별도입니다. 요건 요것대로. 요렇게 모양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언덕이라 하면, 이제 이 짧은 잎으로, 요렇게, 요걸 이제 하나, 포기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요건 창작이니까, 예, 선이 어디가 필요하면은 나중에 긋고, 짧으면 잇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선이 하나 더 두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나 더 들어오면, 여기에, 여기 한번 들어가 봐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들어가면, 좀 불편하지 않지. 오히려, 근데 일이 올라가면 이게 자칫하면 열십자 교차가 되고, 그런 바람에, 그냥 이렇게만 올려놓고, 이렇게 다 올라가지 말고. 됐어요. 이렇게 올라가. 올려보죠,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자, 이렇게 하고, 채점, 붕붕, 한두개 씹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끝을 내고, 이거 이렇게 끝내고, 채점도 조금 큰거 하나 찍어야 되겠네. 채점 찍으면 이게 안정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우출, 좌출 이렇게 난을 요거 창작이에요. 이렇게 어제 5선에 이어서 5선을 이거는 지금 5선에다가 뭐 가시 짧은 거 조금 붙인 거고 이건 5선은 두개 합친 거고 그렇게 됩니다. 자, 요 그러면 오늘은 요 시간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